오늘 또그 예당 저수지에 다녀왔습니다. 예당 저수지에 가가지고 오늘은 니콘 D 3200 바디에 탐론 AF 150 600 F5 6.3 VC 렌즈를 물리고 촬영한 동영상을 촬영을 해왔는데요.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저수지죠. 충남 예산군 응봉면에 있는 예당 저수지 제가 한 중간쯤에 있어요. 그래,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예당 저수지를 삥 둘러서 둘레길이 있어요. 예당 저수지에 둘레길이. 오늘 그 700으로 찍은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. 자, 이제 이런 식으로 둘레길이 예당 저수지를 뺑, 그 가장자리로 둘레길이 있어요.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올라가는 길이 있고, 이 높이가 한 1.5m, 거의 뭐한 2m 가까이 돼요. 그래서 그냥은 못 올라가고, 입구로 이렇게 꼭 올라가야 돼, 입구.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차를 몇대 정도 댈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, 올라가는 입구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입구에 올라가가지고, 이거는 이제 니콘 D 700 바디에 니콘 AF 18 35mm F3.5 4.5 렌즈로 촬영한 겁니다. 광각 렌즈죠. 저 앞에 이제 멀리 보이는 게 예당호고 출렁자리예요. 지금 가운데 나무 걸려서 잘안 보이는데요. 자, 저 끝에 하얗게 자 확대해 볼까요? 요게 예당호 출렁다리입니다. 이게 그 유명한 예당호 출렁다리. 여길 가면 이제 이쪽 산 지금 여기서는 안 보입니다만 이쪽으로 주차장이 뭐한 10개? 뭐 1주차장, 2주차장, 3주차장, 4주차장 근데 있어도 차를 댈 데가 없어요. 저 돈이 가봤는데 차를 못 대니까 나는 카메라 장비가 많아서 이 들고는 못 다닌단 말이에요. 그래서 갔다가 그냥 돌아왔는데요. 여기가 예당호 출렁다리입니다. 이건 이제 저수지가 이뭐 그냥 엄청 이렇게 크긴 큰데 여기서 저쪽까지의 넓이가 큰게 아니라 길이가 길어요. 거의 홍성에 뭐 닿을 정도로 여기 예산에서부터 그렇게 저수지가 큽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저수지고요. 이게 지금 니콘 D 700 바디에 니콘 AF 3, 야, 18 35mm. 이게 풀프레임 바디에 물렸으니까 크롭 바디 같으면은 12mm 촬영한 거예요. 12mm. 그러니까 굉장히 그 광각이죠. 광각 촬영을 했으니까 이렇게 넓게 나오고. 자, 그다음에 인터넷 웹 브라우저지, 이게 웹 브라우저. 인터넷창 주소 표시줄에, 가나 출판사.kr, kr까지 입력을 하고요. 가나 출판사.kr 하면은, 제 홈페이지가 뜨고, 여기 블로그 있어요. 오른쪽에. 블로그를 클릭하면은, 네이버에 블로그에 한 4,000개 이상의 포스트가 있으니까요. 여기 오시면은 여기 이제 맨 밑에 여기 검색어가 있어요. 일단 오늘 촬영한 카메라부터 봅시다. 3200 니콘 D 여기 있네. 3200 여기 3200 이거 여기 이걸로 촬영한 겁니다. 오늘 니콘 D 3200 지금은 요 지금 니콘 번들 렌즈가 물렸지만 이 카메라가 이제 바디에 모터가 없어서 가벼워요. 가볍고, 초보자용 모드고, 이게 입문기니까 저는 평소에는 거의 안 씁니다. 안 쓰는데, 이 동영상을 니콘 700이나 뭐 D3나 이런 거는 동영상이 안 돼요. 이거는 또 2416만 화소고, 1080i, 1920에 1080, 그 2K죠. 2K 동영상 풀 HD 촬영이 된다고요.
조금 이따 나오는 영상이 여기에다가 그 탐론 AF 150 600mm 렌즈를 물린 거예요. 요게 탐론 AF 150 600입니다. 이게. 이걸 한번 볼까요? 자, 제 블로그에 오시면은 뭐 4,000개 이상의 포스트가 있으니까 카메라, 렌즈, 그다음에 이제 저 여기 보시면은 제 홈페이지에 여기 가나출판사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게 올해 펴낸 책입니다. 제가 올해 쓴 책, 올해 쓰고 출간한 책이고요. 작년 뭐 재작년 이런 책들은 다안 보이게 했는데도 이렇게 많아요. 그중에서 여기 카메라 교보 이거 클릭하시면은 이 책이 참잘 나갑니다. 여기 쭉 보시고 카메라 교보 여기 목차 보시고요. 뭐 카메라에 관심 있는 분들, 사진에 관심 있는 분들 한 번씩 보시고요. 이게 이제 니콘 아니 탐론 AF 150 600 이게 장망원 렌즈입니다. 대포, 소위 말하는 대포. 이게 150mm 줌을 안 당긴 거. 지금 이게 망원을 쭉 파면 이제 경통이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커지고요. 중요한 거는 오늘 역광에서 촬영한 겁니다. 근데 전방에서 해가 막 강렬하게 내리쬐는데 일반 카메라는 촬영 못하죠. 그런데 여기 후드가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후드예요. 이렇게 후드가 크고 길기 때문에 역광 상태에서도 좀 이따 보여드릴 그 동영상에 잘 나온 겁니다. 이걸로 삼각대 설치하고 촬영했고요. 니콘 D 3200 바디에서는 이게 AF가 안 되니까 3200 바디에 물리고 우선 수동으로 이렇게 라이브 동영상이 아니고 정지 화상 촬영 모드 해놓고 초점을 쫙 맞춘 다음에 동영상을 촬영한 거예요. 이거는 지금 그700 바디에 물리고 동영상 비행기 촬영한 겁니다. 이 렌즈가 잘 나와요. 이 정도 나옵니다. 이 정도. 이렇게 나오니까요. 자, 여기 보시고, 자, 좀 이제는 지금 이게 동영상을 만드는 중이에요. 지금 만드는 중인데, 이게 프리미어입니다. 이게 이렇게 잘 나옵니다. 아주. 이거 렌더링을 해가지고 지금 하는 동영상 뒤에다 올리겠습니다.